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특히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추위에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 추워서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이제 내복을 꺼내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추위에도 우리 서천 많은 주민분들을 피해 입으셨는데 더욱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빠른 복구를 원하면서 또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수요일에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파일럿인데요. 여의도 정비소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숨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영선이라는 딱 이름 들으셨을 때 떠올리셨던 분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박영선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설마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믿고 보증하면서 아, 이런 분이 민주당의 정말 비밀 병기로 계셔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특별히 여의도의 정치 비상 소식을 전달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이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으로 결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안진걸 소장하고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송년 특집 방송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네. 오늘 또 첫 코너를 우리 만들어주셔서 새롭게 또 선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박예슬 앵커님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 대한 방향,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혁해 가야 할지 이런 문제 차근차근 현안과 연계해서 짚어보는 그런 방송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느끼실 거예요. 언론개혁. 우리가 지난 5년간 봤지만 언론인 출신들이 수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개혁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 더 이상 이제 언론인 출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KBS 노조 편집부장이시면서 언론연대 대협국장을도 하시고 미디어 행동 집행위원도 하시고 총선미디어 언론연대 대변인도 하시면서 시민방송 이사도 하셨습니다. 광주대 신문방송학을 하셨고 성균관대 언론학 석사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론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지금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면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민주 진보가 가야 되는 언론의 개혁 길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저는 기존 방송에서 보셨던 직업형 언론인들과 좀 다른 점은 저는 노동조합에서 상근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이 가야 할 방향, 내부 종사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해야 할 가치들, 지켜야 할 공공의 이익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에 대한 노력들을, 역할을 KBS 노조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노조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의 권리,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들, 노조 운동을 통해 언론과 노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고민하며 살았었고 이제 그 이후로 종편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그렇죠. 폐악 같은 언론 장악 시즌의 MB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최수중 방통위원장과 그리고 종편을 만들었던 이 시절에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 그리고 미디어 행동 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을 민주당과 함께 야사당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전국 순회 투쟁 그다음
미디어 악법 저지 투쟁을 했던 그런 활동가의 박영선, 미디어 활동가 박영선으로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저 박예슬 톡톡에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HHSPW93님께서 민주당이 여전사 박예슬 이랬는데 제가 여전사 같은 느낌 많은데 사실 박영선 위원장님에 비하면 저는 여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정말 언론과 그리고 노동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와 행동력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특별히 비밀 병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알리고 싶었어요. 아, 이런 언론인도 있다. 이렇게 개혁적인 생각과 우리의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 비상 소식, 여의도 정비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과 현 언론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언론 보도 속에 숨겨진 의도는 뭔지 제가 낱낱이 한번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에 가장 화제였던 게 이 이틀간의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셨어요. 이 서천 화해 현장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봉합 화해쇼, 이게 언론 지면에 거의 1면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그 이틀간 있었던 이 화해 봉합쇼의 본질의 원인은 네. 왜 사과하냐 마냐,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싸웠을까 이들은. 그렇죠. 싸운 원인은 결국은 김건희의 명품 뇌물수수 디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가방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전작의 보도는 거의 없고, 그렇죠. 정쟁, 그 다음 당내의 권력 다툼, 미래 권력, 현재 권력 간의 다툼, 누군가가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 그 봉합에 대한 것들만 이슈가 됐는데 그 봉합이 국민적인 삶과 미래, 그 다음 민생에,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 이슈를 봉합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언론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면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예슬 그 앵커님께서 일면 보도가 다 왜 이래요? 라고 저한테 문의 전화를 주셨길래 맞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자에 실린 조중동 경향 한겨레 그리고 KBS, MBC, SBS의 메인 방송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메인 보도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를 PPT로 준비해봤습니다. 텅디 PD님. 네. 네. 자료화면 여러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자 언론 보도 일면 지면인가요?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겨레 경향까지 모든 지면이 지금 서천 화재로 인해 이 지금 기후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고 폭설로 한파로 온갖 집들이 동파로 깨지고 비행기가 날지 않고 이런 민생의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지면들은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로, 그리고 이 화재에 당한 상인들의 목소리와 분노는 다 감춰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지점이, 보통 우리가 언론이라 생각하면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가가 가야 할 길,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공익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국익에 무엇이 되고 우리 국민의 삶에 무엇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면 보도 1면에 실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 중 어떤 것을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가. 의제 설정 기능인데 언론들은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이 총선 때 단합해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란다라는 의제 설정이 이거로 보여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KBS, MBC, SBS 뉴스 또한 어제 저녁에 모든 메인 첫 번째 뉴스 보도는 서천 화재로 인한 피해와 피해 복구, 그리고 지금 재난 위기가 올 수 있는 폭설에 대한 대비에 대한 그렇죠. 보도가 아니라
공적 역할로 보도가 아니라 총선에 국민의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 그리고 화합해라. 그리고 우리 화합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도가 KBS, MBC, SBS의 모든 뉴스의 메인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 모든 언론은 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언론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 국민들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이 한동률 비대위원장과 윤석열이 한 팀으로 선거를 이겨주길 바래라는 의제를 이미 설정해 놓고 국민들이 이거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제 설정. 어떤 의제를 생략하느냐, 어떤 의제를 부각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관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틀간 내내 윤석열이 화를 냈나, 실제로 된다. 사퇴하라고 네. 했나, 한동훈은 여기에 허리를 굽힐 것인가, 몇 도로 인사를 할 건가, 그게 지금 국민의 현재 민생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화재 피해로 인해 당장 추석도 앞두고 대목 앞두고 재래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맞습니다. 거리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 시민들은 지금 이 화재 피해로 인해 지금 200가구가 넘는 228가구가 넘는 상인들이 재래시장 거의 전체가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돼서 거기에 숙소가 있는 분들은 당장 거처할 집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특히 중요한 주제 김건희의 명품 그렇죠. 가방에 대한 진상규명 전혀 없어요. 김건희에 대한 사과 그리고 들어갔죠. 법적 처벌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고 두 사람의 갈등으로만 봉합을 시키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슈가 이슈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으면서 국민들을 계속 호도하고 오도하고 진실에 가깝게 가지 않도록 하는 의제 설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런 형태로 놓여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서천 화재 피해 현장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 이게 무슨 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뭐 큰 문제 있겠어? 뭐 살짝 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별 관심 없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고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언론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언론이 왜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은 언론을 뉴스를 살펴보니까 너무 좀 속상했어요. KBS는 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수신료도 받고 있고 그리고 어제 분명히 서천시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네. 상인들의 분노와 항의가 쏟아졌었거든요. 분노 항의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MBC하고 SBS에서는 20초씩 잠깐 언급하면서 20초 정도를 MBC와 SBS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분노한 대통령은 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KBS는 단 1초도 상인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땡유뉴스의 부활이다라고 뉴스공장에서도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땡땡땡 하면 네, 오늘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디를 방문하셨습니다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아니 그걸 기억해요. 아, 저는 그걸 찾아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태어났었습니다. 네, 태어나기도 전이죠. 네, 전두환 각하께서는 오늘 또 서천시장을 방문하여 뭐 이렇게 그렇게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그 기존의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좋은 홍보 기사들 중심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의 구도는 이제 우리가 직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 암살 네. 이슈 시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보도의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은 테러범에 대한 신변 공개 그리고 당적 공개 그리고 변명문에 대한 공개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의적 축소 그리고 의제를 설정을 아예 안 하도록 방송을 안 해버리는 거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잊혀지게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에 정당 대표가 야당 정치 지도자가 암살 미수의 사례 위에
유형까지 왔던 사안을 사실은 일주일 이주일 방송을 하고 그리고 범인에 대해 그리고 배우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음에도 그렇죠. 단독 보도팀도 탐사 보도팀도 특별 보도팀도 구성하지 않은 채 생략과 축소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사실은 범인에게 뭐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범인들과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 권한이 지금 언론사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슈를 의제화하고 말고에 대한 선택 권한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그리고 누락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각, 홍보, 와. 그리고 어떤 경우 몸매까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적 이익에 공공적 관심에 하나도 관심 없는 이슈들을 이슈화하고 쟁점화하고 그리고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사는 한동훈과 윤석열 중심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언론의 지금 실체적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유튜브에 특별히 또 올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관련해서 비교, 보도량의 비교를 정확하게 수치로 해주신 게 박영선 TV가 또 따로 있죠? 네네. 최근에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지난 일요일부터 박영선 TV 새로 열었습니다. 박영, 젊을 영입니다. 네. 젊고 개혁적인 박영선 TV 새로 열었고요. 거기에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 계속 그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현재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왜 누락하고 생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언론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선 TV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금 아마 화면과 링크에 지금 청대 PD님께서 각 채널별로 올려주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방송은 현재 안진걸 TV, 우이종 TV, 그리고 박영선 TV, 그리고 박예슬톡톡, 그리고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여섯 개 채널이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함께 해주시고 또 박영선 TV에 정말 많이 좋은 알찬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은 참고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정말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1인 미디어지만 큰 언론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다음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월 23일 특히나 MBC 뉴스가 요즘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 뉴스죠. 저녁 뉴스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면담 불발에 대한 상인들 항의가 20초밖에 안 나왔다는 지점이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가장 문제는 그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장악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권에 유리하고 정권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만 보도를 해주는 것을 좀 바라는 것은 속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의 기능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지금 현재 언론 구도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네. 또 대통령, 검사, 특수통 그렇죠. 선배로 앉혔고 앉히기 전에 이미 시작은 사실은 TBS 가장 영향력 1위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날렸죠. 대한 예, 예산 삭제, 제거 하면서 네. 프로그램을 아예 통으로 날렸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프로그램을 날리고 사장을 날리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언론인들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순치하는 거죠. 이 순치의 방법이 사실은 공포정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과 뭐 강제 납치만 없지 언론인들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당장 언론사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 이사회들을 전원 교체하고 그리고 이사들이 사장을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없애고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리고 예산을 축소하면서 언론인들이 숨을 쉴 수 없게 지금 위축을 시키고 자기 검열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언론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내용들은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을 해요. 그렇죠. 이 명예훼손과 무관하게 가족들의 생활 공간을 집까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모든 걸 압수수색을 하면서 중요한 건 기자들인 취재원을 보고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네. 제보, 단독, 특종들을 위해 관계자들이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큽니다. 이후로의 취재를 함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형태로 언론인들을 순치시키고 그리고 검열, 탄압, 그다음 이들에 대한 회사의 근간의 문제까지 정체성의 생존의 기반까지 흔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언론인들이 스스로 위축돼서 단독 보도, 특정 보도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용기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한 그 결과가 지금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보도 행태 그리고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 언론들이 국민의힘과 한 편이 돼서 플레이어가 돼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감시, 비판,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 아예 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닙니다. 예, 1000대1 이상의 지금 역량으로 싸워야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 모두 한 명 한 명이 미디어입니다. 유튜브, 그렇죠. SNS 그리고 우리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그리고 민들레 우리 많은 언론 매체들이 유튜브 매체들이 언론인으로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미디어로서 기능해서 정권을 감시해주고 비판해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언론의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기존 언론에 있어서는 불편함도 컸지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안 그래도 댓글 하나 소개했는데 안진걸TV에서 박교환님이 지금 101번째 박영선TV 구독료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박예슬톡톡, 안진걸TV, 그리고 우이종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그리고 박영선TV도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언제까지 탓하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재갈을 완전 물리다시피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심어놔서 언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기자회견 할 때도 언론인들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꼭 질문하는 기자들 그리고 온몸으로라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되게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힘들게 그렇죠. 안에서 생존하고 버티며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은 또 응원하고 맞습니다. 또 힘을 내시라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존에 관한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이게 마냥 비판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직업 그리고 일자리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간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도 만드시고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 또 명품백 관련해서 네. 또 언론 보도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또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구도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국격이 지금 손상을 맞습니다. 입을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은 경제 분야, 전 세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뢰도 공신력이 큰 매체인데요. 미국에는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네. 저널 3대 언론이 있고요. 이 3대 언론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가장 큰 경쟁자로서 양대 산맥이에요. 경제지의 양대 산맥인데 여기서 경제지의 양대 산맥이 갖는 의미는 뉴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뉴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 분석, 주식, 투자 정보, 기업 전문 보고서도 발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금융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좌지우지하고요. 그 금리에 대한 인하, 인상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결정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걱정은 대한민국
특히 이 대통령 부인 그렇죠. 여사의 이 리스크 큰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뇌물을 이렇게 수수하고 이거로 인해 정부 여당 야당 여당 안에 분열이 발생하고 네. 있고 이런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 특히 그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금 안보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런 뉴스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되게 걱정이 큽니다. 우리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사과하고 그리고 진상규명해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절차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요 얘기를 더 이제 깊게 조금 있으면 다시 해볼게요.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안 나와 있어서 상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현장을 보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피해 상인분들을 한쪽에 몰아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언론 정말 심각하다 이 정도면 이건 지금 거의 쇼를 위한 피해 현상을 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를 쓰고 있구나 국민들은 들러리구나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언론이란 권력 또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피해를 보도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런 좌절감이 들어서 영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기자분 있는 거 위에 올라가세요. 지금 거기에 저희 회원님들이 같이 밀고심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운동해서 우리 당은 하나 발을 기다리세요. 영상 보시면 지금 상인분들이 막 울분을 토하세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만나지도 않고 갔냐? 몇 시간을 기다렸냐? 또 이 날이 폭우가 엄청 쏟아지면서 완전 진짜. 폭설이 엄청 쏟아지면서 상인분들의 한파에 정말 손발에 떨면서 대통령 한번 만나서 피해 보상을 떠나서 사실 마음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언론 보도는 폭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문 지면에 나오고 이게 무엇을 위한 보도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게 국민들이 알 권리인가?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행사도 아니고요. 위로거든요. 그렇죠.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화재 피해 이후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피해당한 당사자들. 그렇죠. 당사자들을 안고 보듬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셨냐. 이제 이후로 정부가 이거 수습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위로해 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위로해 주러 간 대통령이 다른 기사를 보니까 1층을 가득 경호처 직원들로 채우고 네, 채웠습니다. 상인 대표 한 명만, 몇 초를 만나고 정작 우리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도 못한 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인들은 하루 전날 밤에 불이 났어요. 하루 전날 밤에 불이 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수습하고 해결하고 단전 단수 그리고 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여기를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인들을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150명 넘는 상인들이 현장에 와 있었는데 기다린 거죠.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이야기를 건네기 위해 와 있었는데 정작 이들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서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만 지적을 하는데요. 자,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이 상인들을 미리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대책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를 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분간 서서 대통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 내려간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화재 현장에 왜 내려갔냐고요.
사과하고 봉합하고 수습할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하거나 서울수도권에서 만나서 해도 되는 일을 그렇죠. 아니 화재 피해 현장에 상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저렇게 본인이 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보여주는 메시지 그러려고 화재 현장 피해 현장을 저렇게 배경으로 삼았다는 거는 정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절대 저런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후로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야당 대표가 내려가도 사실은 그 피해 주민들이 되게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책 필요합니다. 여기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의 상인들, 현장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대책이 훨씬 디테일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그런 데다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저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 네. 사건 현장에 왜 갔는지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걸 물어보고 있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언제 도착하시나가 포털에 나오는 언론 기사의 톱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 폭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손을 꼽고 딱 팔짱 끼고 서서 대통령 언제 오시나 폭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 저는 이게 보도에서 무슨 가치가 있고 국민의 무슨 알 권리인가 둘이 화해하는 모습을 굳이 연출까지 하면서 국민들 상인들의 분노가 치달아 있고 폭설 가운데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들도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는 이런 언론을 보면서 이거 참 심각하다.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지금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음을 실제 지명과 실제 이 현장을 통해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묻고 가야 할 방향이 당대표, 당 비대위원장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15분까지 15분 이상 서 있으며 팔짱 끼고 서 있으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지 상인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그렇죠. 만나고 대책을 수립하다가 대통령이 온 시간쯤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오히려 질문도 없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90도로 폴더 인사를 한 게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됩니까? 의제 설정할 것들이 그렇게 없는지 오히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진걸TV에서 이영진님이 오매불방 언제 오시려나 쇼 그만하지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농부박씨님께서 안진걸 만쉐이 박영선 만쉐이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누굴 찍었건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의 행정수반을 다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또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의 삶의 피해 현장에 가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정말 더럽다. 너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민후사 언제나 국민들부터 생각하겠다. 그렇죠. 라고 본인이 했어요. 네. 언제나 국민들부터 먼저 생각하겠다. 그런데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만날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당장 앞뒤가 다른 말 아닙니까? 당장 앞뒤가 다른 행동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이럴 때 자기의 언어 술사로만 써먹는 게 국민입니까? 동료 시민, 동료 시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은 없고 대통령만 만나는 모습. 이게 지금 보여지는 집권 여당의 실체인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죠. 선민후사 하겠다. 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는 국민은 여러분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확히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지. 실제적으로는 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만 바라보고 김건희가
김건희의 부패, 명품 수수,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경력 조작, 이 모든 것들, 이 실체적인 진실임 김건희를 위해 고개 숙였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를 위해서 고개 숙였다. 이 이야기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격,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아까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영향력 있는 미국 내에서 언론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서 그 어쨌든 3대 대표 신문이고요. 네. 대한민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영향력이 큰 언론사입니다. 며칠 전에는 인도신문에 실려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인도신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인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분들이 보는 신문에 네. 대한민국의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보의 문제에 이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로 네. 인한 집권 여당 간의 갈등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후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써있는 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2,200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여당을 뒤흔들다 라는 제아의 기사 제목과 함께 한 목사가 2022년 9월 몰래 촬영한 영상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영상으로 촉발된 논란이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 분위기 속에 최근 과열됐다라는 보도로 사건의 개요와 야당의 반발 등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 목사가 직접 여사한테 명품을 건넨 내용 그리고 얼마 상당의 내용을 줬다라고 지금 기존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취재윤리, 뭐 몰래카메라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문제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냐 네? 막걸리냐.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 아니 집권 여당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이 갈등 사과를 하니 마니 갈등이 오기까지 이 보도는 100건, 1000건이 이미 나왔어야 할 보도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로 쟁점이 돼서 이슈가 된 건데 앞에 전작은 삭제 그리고 갈등만 그래서 전작의 이슈는 그냥 후자의 이슈로 그냥 덮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국제적으로 저렇게 신문이 보도가 나면 이후로 이어질 국제적인 다른 그렇죠. 매체들의 외신들의 보도도 후속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처음 인도 신문에서 나왔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 그대로 팩트만 전달할 뿐인데 외신에서 보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네, 국제적인 망신이긴 한데요. 너무 창피해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직 밖에 나가서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너희 영부인은 얼굴도 맨날 성형하고 플라스틱을 얼마나 넣었고 그리고 너희 영부인은 명품백도 받아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며 그래서 니네 정치 시끄럽다며 이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참 과거 대한민국 코리아에 대한 전 세계 국민들의 부러움 그리고 자랑 그리고 국격에 대한 그렇죠. 좀 이렇게 뽕뽕하는 되게 자랑스러움이 있었는데 지금 해외 교포 교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속상해하실까 대한민국이 바르게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커지실 텐데 참 국격의 문제가 결국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역을 위해 뛰고 있는 파견가 있거나 뛰고 있거나 해외 사시는 교포들의 얼마나 큰 자존심에 또 상처를 주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 외신 보도로 우리나라 국격이 너무 추락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봉합 화해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언론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사과 정도의 이야기로 덮였다가 이제는 아예 언론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기사 한 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큰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 기능을 언론이 하고 있다. 우리 언론이. 네. 어떤 국민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갖게 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를 지우기 위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 학폭 사고 있었던 여전 비서관 문제 있었을 때 그렇죠. 이성균 관련 마약 보도 이슈가 막 터졌죠. 속보, 특보, 단독 보도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KBS에서 녹취록이 터졌죠. 네, KBS 녹취록도 터졌고. 그래서 어떤 학폭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의 비위 문제가 터졌을 때 새로운 이슈로 과거 이슈를 지워버리거든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거 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역사야 라고 하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야 라고 했던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정우성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움직이는 상황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제와 아젠다 설정을 하는 언론이 무엇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원하는가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누군가를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엄청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고 아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가 와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기대했죠. 그래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네. 조금이라도 기존에 있는 의석이라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어디 가버렸죠? 다 증발했어요. 네. 어느 순간 네. 처음에 이제 이랬죠. 아, 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난 좀 이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턱을 들고 맨날 다니면서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늘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 입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 중에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한 번도 여러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번도 나는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사과 얘기조차 꺼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실 게 아까 보여줬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의 폴더 인사 기다림 대기는 네. 결국은 김건희에 대한 기다림과 대기였고 그리고 특검은 커녕 사과도 요구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슈 이후에 봉합 이후에 이제 공천 분위기로 갑니다. 정당들이 네, 그렇죠. 이제 공천에 대한 그 총선 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 일정은 미룰 수가 없는 확정 일정이기 때문에 공천 프레임으로 그리고 공천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슈들이 또다시 이제 공천 이슈, 네. 공천 갈등 이슈로 또 다른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특검과 김건희의 명품 수수 의혹은 또 다른 공천 갈등, 공천 경쟁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미디어들은 그럼 특검은, 그럼 김건희 명품백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질적인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지금 보면 어느 순간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목소리는 싹 사라지고 이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 여권 한 관계자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내용에서 사과를 당해서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애초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TV조선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 보시면요. 아예 특검에 대한 이슈를 덮고자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은 그 김건희의 사과를 하든 말든 사과는 개사과했던 걸로 이미 그렇죠.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력 조작 그리고
최은순의 그 통장 잔고 조작 이때 이슈가 있었을 때 줄리 의혹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미 사과를 했었거든요. 사과 이후에 개사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밝혔었죠. 입장을 직접.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 하지 않고 성찰하며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약속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과해야 될 건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사과가 아니라 수사해야 될 김건희의 명품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질문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한들 국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사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아직 더 있습니다. 네네네. 자료 저 중계해 주셨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은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그리고 애초에 이런 공작 의혹으로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러한 대통령의 영부인을 겨냥한 조작 취재를 한 사람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권 내에서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부패, 청탁,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누구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 부인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가장 윗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한의 청렴과 부패를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하지 말아라. 청렴의 생활화를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교육받고 그리고 청렴 의무를 서약을 합니다. 모든 공기업과 모든 공무원들이요. 고위공직자일수록 네. 각서까지 씁니다. 처벌을 받겠다라고.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대통령 아내가 이렇게 버젓이 네. 그리고 미리 더 중요한 거는 사전에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 그렇죠. 이 사진을 네. 찍어서 여러분 이게 언론 보도에 많이 안 나서 모르시겠지만 사진을 먼저 찍어서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알려줬어요. 당일날 갑자기 몰래 이렇게 물건을 둔 게 아니라 명품백을 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보여줬고 그전 방문에서도 고가 180만 원 이상의 샤넬 화장품을 네. 이미 그래서 이건 상습법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 안내하는 거 그렇죠. 먼저 줬고 그리고 명품백을 또 받았고 그러면은 인지를 하는 순간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죠. 네, 거부 의사를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하는 거 해서 이미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면담 일정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겠다는 수용 의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뭘 또 이런 걸 가져오고 그러세요. 이게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앉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사실 보면서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영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위공직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의 자리입니다. 국민을 만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러죠. 아, 또 뭘 또 이런 걸 또 가져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위 공직일수록 더 청렴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수습한다고 하는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철저합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법도 있고요. 아. 대통령 기록물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 기록물법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통령 선물.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을 선물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법이 꼼꼼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김건희가 받은 디오르 화장품, 샤넬 화장품 그리고 디오르 가방이 국가 기록물인가요?
국가 보존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 직무 수행과 그렇죠. 연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아니, 이걸 대통령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공적인 그 기록에 관련된 공무를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실까요? 네. 자, 제가 그 청렴 내부 강사 자격증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부정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네. 공익신고자 제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대한 권익위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쫙 보시면 느껴지시죠? 보통 내공의 분야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 방송을 함께 준비를 했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 그러면 선물은 어떤 선물만 국가기록물로 갈 수 있는 선물로 인정이 되는지. 선물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를 해라. 공무원 및 공직기관 단체인데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의 주체는 장관과 대통령 그리고 국제기구에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주로 받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할 때 장관실 옆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외국 정상들이 준 선물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가 있는 것도 있고 외부 전시도 하고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목록을 가지고 있고 공개도 합니다. 그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들은 현금은 제외합니다. 반드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최대 기간을 저희는 일주일 이내로 봐요. 아 근데 지금 벌써 판례상 4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지체 없이. 근데 현금이나 어떤 뇌물을 받았을 네. 때는 즉시예요. 그러니까 받은 즉시 돌려주거나 받은 즉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물인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 그 선물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내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업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을 때는 신고된 선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직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없는 거죠. 관련이 없고 그리고 국가 기록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국가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등한시하면서 하는 발언이지 않는가. 그러면 대통령 역대 그 해외 순방했을 때 받은 선물들 그리고 해외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왔을 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 네. 외교 관련해서 우리 풍산개 북으로부터 받았던 개 또한 국가 기록물이어서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개 돌려줬다고 또 얼마나 국민의힘 광주시에서 그 개를 좀 키워주기로 하고 네.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까지 다 신고하고 뭐 이것까지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부정축제되지 않도록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 강령, 공직자 윤리법, 청탁금지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들이 네.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론은 김건희 씨가 받은 것은 저는 뇌물이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은 즉시 예, 공직자의 아내가 받았을 시 대통령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네. 청탁금지 금품 수수 사례입니다. 이거 징계받은 사례예요. 실제로 네, 나왔던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죠. 네. 이거 국민권익위가 저희에게 교육용으로 대국민 공개용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국민권익위에서 네. 대국민 공개 요구로 나온 사례입니다. 네. 자, 사립유치원 원장이 예, 교육청 담당자 배우자에게 54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그냥 놓고 갔어요. 그냥 버젓이 사전에 네. 안내하지 않고 카톡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살짝 와서 선물을 놓고 갔어요. 그랬는데 신고했어요. 신고를 했음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거네요, 네. 이거는. 네. 신고를 공직자 남편이 신고를 했음에도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예. 이 부분은 과태료 160만 원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적용되고 있는 법이죠. 판례이고 법이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배우자가 이런 것들 받았을 때 예, 신고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예, 뭐 어디 보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말단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했을 경우 처벌받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해외 저널에 실릴 만큼의 네. 명품백을 받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수습해주고 설명해주고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얘기해 주신 얘기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 기록물이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이미 어긋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법 위반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고 정부가 하고 있고 여당이 하고 있다. 본인들이 이 법을 만들 때도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공직자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부정청탁의 현장을 당사자가 직접 고발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권익위가 시민사회단체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신고했는데 네. 권익위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공직자들 공무원들에게 아, 부인 뇌물 받으면 안 돼.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에 이거 신고하면 네. 나머지 분들은 조사해서 처벌할 건가요? 대통령 부인에 대해 신고된 것도 지금 신고인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법치입니다.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 다 어디 갔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강조하던 법과 원칙, 공정과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매일 얘기했어요. 저는 아주 귀가 따갑게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를 결국 바로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를 할 사람들 그리고 얼만큼 개혁적으로 똑똑하게 자기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면서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제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 정비소 매주 수요일 8시 1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늘 박예슬 톡톡TV에 많은 분들께서 박영선 소장님 목소리, 외모, 의식 모두 최고입니다. 아, 예. 꼭 여의도 진출하셔서 좋은 정책 펼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 박영선 소장님 아름다운 목소리, 명쾌한 분석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박영선 소장님 똑소리 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오늘 첫 방송 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말을 쓰셔서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아직은 좀 적응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조금씩 우리 박예슬 앵커님으로부터도 좀 자문도 받고 그리고 주신 의견들 계속 참조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알거리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네. 그 늘 이렇게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언론 보도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명품 백 뇌물 수수를 조국 부인이 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됐을지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잣대로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건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안진걸TV에서도 이노스님이 자세히 알 수 없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시고 이영진님 매일 방송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 저녁 8시 10분입니다. 여의도 정비소 정치 비상 소식 고장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민주당의 비밀 병기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세히 앞으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어떤 것이 진실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박영선 위원장님과 방송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알 권리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우유종 TV, 안진걸 TV, 박예슬 톡톡, 그리고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 8시 10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우리 박예슬 앵커님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성우님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안진걸 TV가 발전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오늘 박예슬 톡톡에도 두 분 모두 한 주간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첫 방송 완전 성공!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많이 배웁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더욱더 알차고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이트 TV에도 첫 방송, 첫 손님 다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함께 더욱더 좋은 방송과 내용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까 안진걸 TV에 나왔던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박영선이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박영선인 줄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박영선의 똑같은 이름이지만 훨씬 더 영하고 이 영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어떤 거예요? 네, 영선이 세상을 수선한다, 세상을 바꾼다. 조선소의 영선이라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데 저의 영은 젊을 영. 세상을 바꾸는 젊은 영선입니다. 박영선입니다. 네, 여러분 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력이 참 좋으시네요. 라는 댓글도 있으셨고 너무 재밌고 좋아요.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해주셨고 농구 박씨님께서 그 박영선이랑은 비교하지 맙시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안진걸TV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PPL 한번 광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이보험체크 진짜 좋은 보험체크죠. 저도 마이보험체크를 통해서 많은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잘못 나가고 있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마이보험체크 연락해 주셔서 정말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해 주시니까 마이보험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진걸TV는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는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신한 110-377-709-447 황준호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